미안하다, 늦었어. 언제부턴가 아빠 대신 엄마가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아빠랑 단둘이 남게 되자 커다란 벽이 눈앞을 콱 가로막은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신문만 내려다보는 아빠의 뒷모습이 쓸쓸하고 안 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 아빠 친구들은 이럴 때 왜 전화도 안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걸까 기다렸다는 듯 아빠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반가움에 가득 찼던 아빠의 목소리가 잦아 들어갔습니다. 그래, 기다려라. 내 친구의 전화였던 것입니다. 니네 아빠 왜 집에 계셔? 회사에서 잘렸냐? 임마, 우리 아빠가 도마뱀 꼴이냐, 잘리게. 나는 화가 나서 수화기를 부셔져라 내려놓았고,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빠는 신문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들고 동네 비디오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어른들이 좋아하는 걸로 골라주세요. 예?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라. 여기 있다. 아빠가 좋아하실 것을 생각하니 절로 신이 났습니다. 아빠, 이거 비디오 보세요. 아빠는 내가 빌려온 비디오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고, 우린 나란히 앉아 비디오를 감상했습니다. 별로 재미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빠가 많이 웃어서 얼마나 좋던지. 그날 저녁 아빠는 행주치마까지 두르고 엄마와 날 위해 동태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빠가 실직을 한 이후 처음으로 세 식구가 도란도란 마주 앉은 저녁 식탁. 근데 오늘 당신 왜 그래요? 뭐 좋은 일 있어? 비디오 덕분이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비디오였어. 제목이 뭔데? 아빠와 아들, 아니 아들과 아버지인가? 아빠가 그냥 콱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으로 베란다에 서 있는데 그 아래로 아들이 아빠한테 보여줄 비디오를 품에 안고 뛰어가던 장면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아빠는 말이야, 그런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지. 내가 빌려온 비디오 그거 아닌데. 그날 밤 내가 걷어찬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내 머리를 한참이나 쓸어준 건 엄마가 아니라 아빠의 커다란 손이었습니다. KBS 한국방송.